자, 이번 시간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행 방법이 나 있고, 시행 방법은 정비사업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 방법 여러분들 시험 출제 빈도가 이제 높으니까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방법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뭐 이런 지역이, 이런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고, 사업 시행 방식이 첫 번째가, 정비 기반 시설, 즉, 도로, 뭐 상하수도, 뭐 이와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또는 확대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일반적으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도로, 상하수 시설을 설치 또는 확대해주고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거환경을 이제 개량 또는 정비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첫 번째 방식은 명칭이 좀 길기 때문에 줄여서 일반적으로 스스로 개량 방법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 즉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과 관련해서 수용을 하고, 주택을 이제 건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택하고 부대 시설을 가까이 이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분양 방식에 의해서 공급하는 게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분양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분양과 관련된 계획을 사전에 확정했을 때 정비사업법에서는 용어를 관리처분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이제 네 가지 방식.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방법이고, 여기 네 가지 방식을 혼합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방식은, 한지 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마찬가지 이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등을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지 방식이 인정이 안 됩니다. 한지 방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교환해주는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환지 방식인데,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고, 자, 이때 이제 공급할 때 주택 이외에, 오피텔 공급을 할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오피텔은 해당되는 이제 사업 시행되는 지역의 용도 지역이 국토개입법에 따른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 실시를 될 때는 일정 부분을 오피텔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율이 전체 건설되는 건물의 연면적에서 30% 이하로 해서 오피텔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사업 시행 방식에 세 가지 정비 사업에 따라
방식이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특성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그러면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 저소득 주민인데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대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게 사업 시행자 원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계량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원칙은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 이때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환지 방식이나 또는 수용 방식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그리고 세입자와 관련해서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 자, 이 부분 특이하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정하는 방법, 설명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 이제 주의 있게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은 원칙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이때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조합은 조합 명의로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그 밖에 뭐 각종 개발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자, 20명이 안 되는 경우,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과반수 동의를 얻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는 원칙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고 마찬가지로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게 되면 시장 군수 등하고 공동 사업 시행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 될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 각종 정비사업 시행에
다른 계약하고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 방법하고 시공자 선정, 뭐 계약 방법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계약자 선정하는 것, 그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에 의해서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등 소유자, 지금 뭐 토지등 재개발 사업에서 20인 미만이면 토지등 소유자 사업 시행하죠.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선정할 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등에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각각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시기에 없는 교재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제 조합이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조합 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 이후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조합 설립하기 전에 자 사전 단계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등 소유자 5명 이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구성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승인 신청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각각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성의 과반수, 즉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도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기능은 예비 조합 설립 업무와 관련된 예비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자, 준비 작업하는 거고 여기 준비 작업 중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의 받기 위한 동의서 받는 일, 동의서 징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업무가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그와 같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 추진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나인데 기능 보시면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그리고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접수 기능인데 뭐 설립 인가 신청 관련해서 동의서 받는 업무, 이분이 주요 업무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추진위원회 일단 관련된 사항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뭐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신청하려고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립 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재개발 사업일 때는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입니다. 그 동의 요건은 정비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와 관련해서 소유자 지나게 되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 그다음 면적 균에서는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동의요건입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와 관련해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입니다. 단지와 관련해서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과반수 동의고, 그 다음에 주택 단지 전체 균에서는 구분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단지가 아닌 경우,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이때 이제 동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4분의 3 이상 동의, 그 다음 면적과 관련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면적의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관련된 동의요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등 소유자 동의 받는 방법, 관련해서 나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된 이후, 조합의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합 임원과 관련해서, 그 정비사업 조합 임원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그 다음 이사, 감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합의 이제 임원이 되기 위한 요건, 공통적 요건입니다. 그 공통적 요건은 첫 번째,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거주 기간하고,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해서 소유 요건,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요건 갖춰야,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로 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주기간과 관련해서는, 거주기간과 관련해서는, 선임 1을 기준해서 직전 3년, 그 3년 기간 중에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거나,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와 관련해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일 때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로 각각 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은 선출이 되게 되면 선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해당되는 정비구역 안에 계속 거주를 하도록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인가 받을 때까지 거주는 조합장에 대해서 요건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 개정돼서 이제 새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임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상으로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출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이제 직무, 첫 번째,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과 관련해서는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 신분은 대의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장이나 조합의 이사가,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등이 이제 제기된 경우, 이때는 조합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문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 자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민법상으로 보게 되면 자기 계약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장하고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했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조합 대표, 대표는 감사가 대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임원, 뭐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는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또는 직원을 함께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과 관련해서 결격사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고 일반적인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 결격사유 중에서 마지막 도시및 중환경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된 경우, 종전에는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이분이 개정돼서 지금은 결격 사유 기간이 10년으로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개정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임원은 해당되는 임원직에서 당연 퇴직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 퇴직한 걸로 되고,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임원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임원 부분 좀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된 총액. 총회는 이제 조합원 전체 모임, 의사결정하기 위한 전체 모임이 총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총회 소집. 첫 번째는 조합장이, 자, 필요하면 직권회에서 총회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때, 그래서 조합원과 관련해서 요청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5분의 1 이상의 소집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 정관 기재 사항 중에서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그리고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소집 요구가, 기준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이때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의원회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은 요구가 있게 되면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 요건 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인지 이제 시험 출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 뭐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뭐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시장 군수가 별도로 따로 또 소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총회와 관련해서 의사 결정 하는 기준. 자, 그래서 뭐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중에서 사업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시행 계획 변경,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 분양과 관련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자, 이때는 의결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체 조합원 중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다음 의결 사항이 사업 경비 총액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즉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자, 10% 이상 정액이 되는 경우. 자, 이때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의결 사항에 따라서 각각 요건이 다르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총회, 전체 총회는 개최하기 어려우니까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조합원 중에서 이제 대표 선출해서 대의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면 대의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수가 이제 100명 이상이면 전체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이 되는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수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밖에 이제 기관으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건 사업 시행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해줄 걸, 자, 요청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하고, 토지등 소유자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전달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달되는 기구를, 주민대표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성격은 조합은 아니고, 뭐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하고 토지등 소유자하고 중간에서 이제 연락해주는 그 같은 이제 연락기구로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하는 걸 원할 때, 즉 요청한 경우,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 포함해서 최소 5명 이상에서 25명, 여기 이제 범위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입니다. 자,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구성해야 되는 건 사업 시행을, 자, 신탁업자 등이 대행하는 경우.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지정 개발자 또는 지정 시행자 기능인데, 신탁업자 등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다. 그럼 이때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항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각각 이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해당과 관련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전으로 구성되는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체 회의 들어오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냐? 신탁업자로 지정될 때, 이때가 구성되는 게 토지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비 사업 시행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각각 지정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작성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받은 후 시장군수로부터 시행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는 인가를 하게 되면 계획 내용 일반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 계획,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특수한 게 폐기물 처리 계획, 자, 이 부분도 정비사업 계획 내용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 계획 자체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이때는 폐기물 처리 계획이 다른 일반 계획보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수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에 따라 정비구역 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즉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관련된 사항, 이 부분도 시행계획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 즉 학교 등이 있으면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행계획이 작성되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에 이제 인가근자 쓰나인데, 인가근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정비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로부터 각각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자, 20인 미만인 경우, 자, 이때 이제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 신청해야 되고, 이때 이제 5년 이내 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 요건,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가 절차, 협의 등을 거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내용 각각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사업 시행 계획 관련된 내용하고 조합 설립과 관련된 절차,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